넉 달 만에 어렵게 다시 만난 누나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놀래면서 한 사진이요. 야, 얼굴이 뭐 완전히 이건 아니 어떻게 사람이 넉 달 만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많이 수척해주셨어요. 얼굴이 하얗더라고요. 뭐. 백건우 씨 부녀가 프랑스로 데려간 직후 윤정희 씨는 밤에 화장실에 가려다 대퇴부 경부가 골절됐습니다. 얼마 뒤 탈수증으로 또 입원했다고 합니다. 2층 공판 끝나고 나서 절대 우리가 저 누나를 못 만나게 했어요. 근데 판사가 멀리서 왔으니까 만나보게 해라 해서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프랑스 법원에 윤정희 씨의 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신청한 사람은 바로 딸이었습니다. 프랑스 국적을 가진 딸은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딸은 자택 근처에 집을 사서 윤정희 씨를 돌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집 매입 자금에 윤정희 씨의 돈도 들어갔습니다. 형제들과의 소통도 맞고 그렇다고 자기 엄마를 제대로 돌보는 상황도 아니고 저희도 이제 공동 후견인으로 이제 신청을 해서 윤정희 씨가 걱정됐던 동생들은 공동 후견인이 되겠다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막내 여동생은 프랑스 시골집을 확장 공사해서 윤정희 씨를 돌볼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공동 후견인으로 한 후견협회도 선임됐습니다. 가족 우선주의라는 원칙이 민법으로 정해져 있기는 한데요. 그것보다는 당사자의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족 중에서는 우선적으로 배우자, 그 다음에 직계가족, 그리고 같이 거주하거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친지, 지인 순으로 후견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딸은 후견인이 된 뒤에 한국에 있던 윤정희 씨의 예금을 프랑스로 송금했습니다. 윤정희 씨의 아파트 두 채를 매각하기 위한 서류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윤정희 씨와 동생들의 연락을 제한했습니다. 전화 통화는 한 달에 딱 한 번, 2주 전에 약속해야만 가능합니다. 큰 누나, 누군지 알아? 말하고? 누군지 알아? 우기. 아, 우기야, 네가? 오늘이 큰 누나 생일이라서. 어머나, 오늘이 내 생일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다들 전화를 하는 거야. 생일 축하한다고. 말도 안 돼. 오늘이 내 생일인 줄 나는 상상을 못 했는데. 아이고, 큰누나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 내가 내 생일이야? 아, 그럼. 난 우리 지금 말 어머니 100번째야. 글쎄. 생일. 내 생일인 줄 상상을 못 했다. 뭐 그렇구나. 그죠. 혈당은 어떠세요? 혈당은 몰라. 아, 뭐 저 약도 잘 먹고 그러죠? 약 특별히 특별히 먹는 거 없지. 약은 몰라. 혈당이 나는 그런 거 모르겠는데. 이렇게 언니 그 병환이 윤 씨는 치매와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2019년 초 서울에 있을 때는 윤 씨가 직접 손가락 채혈을 통해 혈당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식후 혈당이 정상 수치의 두 배가 넘은 적도 있습니다. 만약 약을 거르면 어떻게 될까? 근데 혈당 조절이 당연히 잘 안 될 거고요. 치매나 이런 관절염 이런 것들도 급격하게 악화되실 가능성이 많죠. 게다가 치매가 있어서 이걸 더 복용했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저혈당으로 빠져서 그걸 해서 사고도 생길 수 있고 사망도 생길 수 있고. 동생은 공동후견협회에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 방문 요청을 했지만 만남은 쉽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딸이 여름 휴가를 가는 약 한 달 동안 윤정희 씨를 보살피겠다는 제안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견인 입회 없이 방문이나 체류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윤정희 씨와 동생들의 만남은 3개월에 한 번 가능하며 한 달 전 미리 약속을 잡아야 한다는 방침까지 정해졌습니다. 15년 전부터 윤정희 씨와 알고 지낸 나한 신부는 알프스와 코르시카로 함께 휴가를 다녀온 사이입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윤정희 씨가 걱정된 나한 신부. 6시간 동안 운전해서 윤정희 씨의 집에 찾아갔지만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après 6 heures de route, nous sommes arrivés comme devant l'appartement de madame Peck, mais nous n'avons pas osé entrer parce que nous n'avions pas d'autorisation et pour éviter des ennuis ou des sanctions, il était préférable de rester. Je trouve que ça serait gentil. Et si on aime vraiment une personne, on fait tout pour son bien-être. C'est ça que j'arrive pas à comprendre, quoi. 서울에서 윤정희 씨에게 보낸 우편물이 반송된 적도 있습니다. 전해지지 못한 우편물 안에 들어있던 건 보고 싶다는 76 여동생의 편지였습니다. 동생 병욱 씨가 누나를 못 본 지 2년이 다 돼갑니다. 저희 누나를 고립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통신의 자유, 우편물 배달, 방문의 자유 이거를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제한을 시키고 이거는 진짜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잠깐만요.